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유, 어제 밤에 봄비가 흠뻑 와가지고 꽃들이랑 다육이들 좀 비보약 좀 마친다고 바깥에다가 뒤죽박죽 꺼내놨다가 들여놨다가 그래놨더니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꽃이 지거나 말았거나 제가 봄비 보약 마친다고 제가 했더니 애들이 비에 고개를 팍 숙이고 있네요. 이제 이러고 나면 더 건강해지겠죠. 저기 문산에 벚꽃인지 무슨 꽃인지 지금 뽀얗게 폈어요. 한번 당겨 볼까요? 이렇게 산이 환하게 밝아지고 있네요. 하늘은 먹구름이 잔뜩 껴서 햇살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습니다. 산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점점 저기 건물들이 생겨가지고 좀 아쉬워요. 또 작은 산이 점점 더 작아지고 있어가지고 앞산이 없어지면 안 되는데. 어제 밤늦게 비 오고 해서 애들 번갈아 가면서 조금 물고픈 아이들 비 좀 맞히고 그랬네요. 엉망진창이라 또 얘들 또 제자리에 또 넣어주고 또 한동안 또 여기서 또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릴 것 같아요. 잠깐 한번 볼까요, 같이? 이 아이는 아미산이라고 제가 밖에 한 번도 안 드러냈던 아이라 밤에 봄비 맞춰주려고 제가 밖에 내놨었던 아이예요. 이 은을도 햇빛에는 안 내놨거든요. 근데 지금 봄비를 어제 저녁에 흠뻑 먹었으니까 뽀샤시 하니 더 예뻐질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우리 집 귀염둥이 오로라예요. 오로라. 너무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분갈이 했어요. 그때 색감이 이뻐질 일만 남았죠. 그 뒤에는 부용이고요. 이제 박하장이 색감이 조금 들었어요. 겨울 내 실내에서 딸 집에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바깥에서 시원한 공기와 봄비를 맞았습니다. 언제나 이쁜 우리 당인이. 옆에 당인금도 자구를 예쁘게 키워내고 있어요. 당인금 자구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옆에 목대에도 자구 달고 있죠. 원래는 자고 다니라고 엄마가 좀 힘들 것 같은데 가을에나 분갈이 해줘야 되겠어요. 헬리아는 안으로 살짝 들였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예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핑클 루비가 비 맞더니 더 반질반질해졌네요. 마디바가 아주 자리 잡고 분갈이 몸살 없이 자리 잘 잡고 잘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네티지아 좀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너무 이쁘죠. 여기 옆에는 수빙이랍니다. 이 아이는 모닝듀예요. 올해 묵어가지고 제가 작은 분으로 그냥 외도로 하나 심어줬습니다. 얘는 천탑이에요. 콩분에 천탑 심어줬더니 이렇게 이쁘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귀염이 을려심이에요. 색감이 얘는 빠지질 않아요. 비를 맞으나 안 맞으나. 우리 집 긴잎적성 보세요. 긴잎적성은 이렇게 쭉쭉 뻗나 모르겠어요. 목대도 아주 튼실하답니다. 여기 살금 위인금이에요. 월금이랑 섞여 있답니다. 그래도 잘 지내고 있어요. 통통하니 비를 흠뻑 맞았습니다.
아, 이 아이도, 아이,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납니다. 이 아이도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 탱글탱글 하죠? 여기도 을려심 이쁘게 연지곤지 찍었어요. 이제 햇살 많이 보고. 와이, 러블리 로즈 먹대예요. 저 뒤에 좀 보세요. 아, 저 뒤에는 새들에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지금 애플본에 심어서 회복되라고 냅뒀는데 올여름에 회복이 돼주면 좋겠어요. 저 뒤에 빨강이는 클라바타예요. 엄청 색깔이 진하죠. 이렇게 또 비 맞은 아이들 또 예뻐 보여서 또 한번 쑥 보여드리고 있어요. 저는 레티지아가 그렇게 예뻐요. 이렇게 탱글탱글한 모습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수빈도 예쁘지만 물론 예뻐요. 다 예쁜데 작은 분에 심어서 키우는 레티지아와 이거 좀 보세요. 얘도 엄청 작은데 수영은 예쁘답니다. 아, 이건 홍공작처라 얼마 전에 제가 분갈이 해줬던 아이, 똑같이 예쁘다고 자랑한 아이. 이렇게 오늘도 비 맞은 아이들 예뻐서 지금 한번 담아봤습니다. 아, 바람이 갑자기 또 불어요. 주말 되면 바깥 바람도 쐬고 해야 되는데 날씨가 짓궂네요. 여러분들 주말 행복하게 보내세요. 어딜 가나 조심조심 건강 조심해요. 감사합니다.